머리에 일단 무지개 띄우고 양말도 오늘 숨겨진 포인트로 입고 왔어요. 오! 성수동 구두 브랜드 팀장님이실 것 같은 느낌? 안녕하세요. 무신사크루 소미입니다. 무신사크루 은지입니다. 무신사 매거진 6년차 에디터 소미솔입니다. 오늘도 이제 다른 사연자분을 모셨거든요. 바로 한번 만나볼까요? 네. 사연자분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그림 그리고 디자인하는 윤수연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프리랜서로 일을 하다가 출근을 하게 됐는데 그 출근한 회사의 팀장으로 출근하게 된 거예요. 전문적인 커리어 우먼 룩 같은 게 입고 싶은데 고민하다가 신청하게 됐어요.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평소에는 원래 어떤 식으로 많이 입고 다니세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어, 개구리가 없는데요? 아니, 여기 있어요. 있었는데? 없어요. 이 정도면 다시 좀 손을 놔주시는 게. 아, 약간 괴로워 보이는데. 죽여줘. 아, 오늘 되게 꾸민 복장이에요. 오늘 꾸민 포인트는 머리에 일단 무지개 띄우고 양말도 오늘 숨겨진 포인트로 입고 왔어요. 아, 근데 그러면 팀장 격에 맞는 그런 스타일링이 필요하신 거네요? 아무래도 그냥 조금은 어딘가 위험이 조금은 있어 보이지만 무서워서 말 걸기 싫은 것 그런 팀장은 아닌 그런 편안하면서도 좀 격이 있는 그런 거면 좋겠어요. 아, 오늘 첫 번째로 코디해 주실 분 고유솜이죠. 제가 첫 번째로 코디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예쁘게 입혀 보겠습니다. 어깨 올라갔어. 어깨 지금 이만큼 올라갔어. 보이시죠? 아, 저 너무 궁금해, 진짜로. 저 정도까지 올라간 거 보면. 진짜 다 놀라실 준비하세요, 지금. 아. 팀장님, 나와주세요. 네. 오. 아, 완전 다른데? 아까 처음에 의뢰하셨던 것처럼 부드러운 팀장님이지만 약간 속은 강인한 약간 겉에는 밝은 아우터를 입혀가지고 조금 부드럽게 연출했고요. 요즘 이제 SS 히든템? 버뮤다 팬츠에다가 검정색으로 같이 포인트 매치해가지고 통일감 주고 가방도 조금 소지품을 많이 넣을 수 있는 크기로 준비를 했어요. 약간 겉, 속... 뭐야? 외곽 내유? 아, 외곽 내유. 겉쪽 속바 아니에요? 아니 지금 프레젠테이션 하는 것 같아요, 이 코디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그냥 컬러 조합이 그 사연자분 피부톤이랑 되게 잘 어울리셔가지고 그냥 되게 안정감이 드는 기분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이렇게 귀 넘기실 때 이 귀걸이가 저는 딱 눈에 띄어가지고 아까 보니까 목걸이도 같이 세트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원석으로 같이 매치하신 게 저도 한 번쯤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똑같이 한번 입어보고 싶어요. 근데 지금 계속 약간 제스처 하시는 거 보면은 이미 여기서 판이 끝난 느낌이에요. 아, 이미 너무 마음에 드셔가지고. 너무 이뻐요. 이게 톤이 되게 따뜻한데 가죽이라서 세련된 그 느낌이 같이 드는 게 되게 좋아요. 아니 근데 이렇게 전체적인 이미지가 딱 우리 머릿속에 되게 센 느낌 하면은 어디 한 군데는 되게 립 포인트를 준다든지 강렬한 컬러를 떠올리잖아요. 근데 그런 거 사용하지 않고도 원하는 느낌이 딱 나온 게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보니까 되게 생각보다 어울려서 진짜 놀라워요. 더듬이도 생기고 더듬이 되게 마음에 들고 지금 사실 더듬이에서 이미 판 끝났어. 아 그럼 저 다음 착장 저도 더듬이 할래요. 제 착장 한번 입어보실까요? 저도 약간 어깨 약간 아, 올라가나요? 이만큼 올라가는 것 같아요 지금. 아까 보니까 왜 이렇게 다 자신감 나중에 픽 안 당하면 얼마나. 팀장님 나와주세요. 네 여러분 좋은 아침이에요. 이것도 되게 팀장님 같다. 패션에서 팀장님 같다. 딱 봐도 눈치채실 거예요. 저는 청청 패션.
이런 거는 사실 색깔 맞추기 되게 어렵잖아요. 조금 컬러감은 약간 달라서 약간 너무 부담스럽지는 않게 한번 입혀드렸고, 또 봄이니까 약간 맨들맨들한 코팅된 느낌의 이제 아우터 밝은 컬러로 같이 입혀드리고, 마지막 이제 포인트로 이제 이런 연두색 이제 신발인데, 아니 원래 사연자분 입고 오신 이 양말이랑 너무 찰떡이에요. 진짜로 너무 잘 어울려서 이제 그대로 신어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이제 그린 컬러의 모양이 쉐입이 되게 귀여운 가방, 그리고 이렇게 아 몇 시지? 몇 지금 시지? 하고 딱 밥 먹으러 가야겠다 딱 하는데, 이제 시계도 이게 자세히 보시면 보시면 안에 이제 컬러감을 그린으로 맞췄어요. 일부러 안정감 있게 맞춰드렸습니다. 어떠세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 시계가 그리는 거 지금 말씀해주셔서 처음 알았는데 진짜 섬세하구나. 저는 처음에 신고 왔던 양말에다가 저렇게 로퍼를 매치한 게 진짜 너무 귀여워요. 전체적인 밸런스도 너무 예쁘고. 저는 어차피 실내에서 위에 아우터는 벗으실 거 아니에요. 근데 벗었을 때 그 위아래 톤 다른 게 되게 일부러 입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내가 다르게 입고 싶어서 입었는데? 약간 그런 그 팀장의 리더십 트렌드까지 반영한? 약간 그런 느낌일 것 같아서 저는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평소에도 이런 식으로 많이 입으셔도 되게 멋있을 것 같아요. 제 착장도 한번 갈아입고 오셔볼게요. 놀라실 수도 있어요. 저랑 이거랑 이 색깔이랑 또 다른 느낌이거든요. 한번 빨리 불러볼까요? 네,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오! 되게 여리여리해졌어. 진짜 갑자기 행동이요. 퍼플 컬러를 넣되 약간 이 컬러가 너무 튈 수도 있잖아요. 이 퍼플 컬러랑 위에 이렇게 아이보리 컬러를 넣어서 튀거나 이런 거를 좀 잡아줄 수 있게, 그래서 여기 진주 목걸이랑 이렇게 같이 아이보리 컬러로 매치를 했는데, 또 제가 컬러를 또 두 가지만 쓸 수는 없잖아요. 베이지 컬러랑 여기 백이랑 같이 맞춰가지고 색깔을 하나 더 쓰고, 이제 신발은 여기에 너무 밋밋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패턴을 한번 넣어봤어요. 이게 이렇게 처음에 딱 봤을 때는 약간 청순해 보이고 좀 여리여리한 이미지라면은 약간 그 뒤에 단면에 이런 강렬한 아이템도 쓸 줄 아는 그런 팀장이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예뻐요 이것도. 이런 뭔가 큰 사이즈 셔츠는 처음 입어보는 것 같거든요. 근데 컬러감이 이렇게 포인트 되는데 안 과해서 그래서 마음에 들어요 또. 아, 안 과하단 말 너무 오랜만에 편안한데 멋스러운 그 제가 원하던 그 느낌이 그 이런 느낌이었던 거거든요. 어떠세요, 소희님이랑 은주님은? 저는 사실 딱 봤을 때 생각난 동네가 하나 있어요. 성수동. 뭔가 성수동에서 일하시는 그런 팀장님, 그런 언니, 그런 느낌이 딱 나가지고 다 잘 어울리셔서 볼 때마다 저도 한번 따라 입어보고 싶은 룩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저는 딱 커튼 걷고 나오는데 진짜 약간 라일락 폼?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약간 SS 때 이런 베이지 슬랙스랑 팬츠가 되게 유행이잖아요. 초라색 셔츠 코디만 보다가 연보라색이랑 매치한 걸 보니까 되게 색다르고, 그리고 슈즈 포인트도 약간 성수동 구두 브랜드 팀장님이실 것 같은 느낌? 그쵸? 혹시 회사가 어디세요? 저 성수동. 오! 아, 맞추셨는데 예지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 딱이네. 진짜 다 마음에 들어요. 진짜 처음이라고 잊은 거 같아요. 제외 변론.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외유내강. 처음에 아셨죠? 처음에 이제 SS 유행하는 버뮤다에다가 좀 따뜻했던 블랙 컬러, 그런 것도 하나쯤은 가져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이제 청청, 딱 봄이잖아요. 이제 청청은 사실 그 바지를 여기다가 입어도 되고, 약간 이리저리 다 입을 수 있는, 시계 포인트가 있는, 가방 포인트가 있는 제 룩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팀장의 느낌과 약간 그 성수동 거리의 그 트렌디함과 그냥 이렇게 가셨다 나오셔도 돼요. 아니죠. 갈아입으셔야죠. 팀장님 저를 잊지 마세요. 모두 기억하겠습니다. 기억이 간다. 아, 약간 여기서 핏다하면 승진하는데. 모르겠어. 진짜 예상이 너무 안 돼. 그리고 세 가지 착장이 너무 다 잘 어울리셔서 아까 그 고민하시던 게
나도 이해가 안 가고 약간 이번에는 선택 안 받아도 억울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소연님 준비 되셨어요? 네. 네, 나와주세요. 아니 억울하지 않을 거라며. 아 상당히 억울하네요. 생각보다 억울하네. 와 감사합니다. 이거 옷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일단은 봄이다 보니까 약간 산뜻한 그런 느낌이 기분이 좋았던 것 같고요. 되게 섬세하게 신발이랑 가방이랑 이런 포인트들이 매치되어 있는 것도 좋았고 근데 뭔가 다른 분들 솔직히 진짜 다 마음에 들었거든요? 제가 다 살 거예요. 돈 많이 벌어야겠는데요? 많이 벌어서 저희 앞으로도 멋진 코디 열심히 준비할 테니까 많은 지원 해주세요. 퇴근할까요? 퇴근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